거기 삼선 의원님이시니까 아마도 예 긴장하고 이런 거 좀 바라실 텐데 긴장 좀 풀어주시라고 박수 한 번. 먼저 양해 말씀 구합니다. 제가 좀 키가 조금 단상보다 좀 작아서 이 앞에 이러고 회마를 놓는 바람에 이렇게 높은 데 올라섰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된 도의원 출마 후보 선언문을 낭독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선 양신경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내빈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님이십니다. 2F3 지역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 고문님이십니다. 50여 년을 몸담아 일하시면서 이 나라를 제천시를 잘 지켜주신 우리 주문규 고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십니까. 박종라 고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윤병길 고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수고하십니까. 박한규 민주평통 제천시협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천 전 행정복지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천입니다. 윤성정 우림포럼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성정입니다. 이경용 전 금강유역 환경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인수 민주당 전 부대변인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덕희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하신 분들이 저희 당 지금 시장 후보님들이십니다. 네, 장인수 예, 전 민주당 부대변인 참석해 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영숙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순으로 소개해드리겠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전직 회장님이신 우리 이영규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유미자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제천여중부 총동문회 회장 무계균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재희 일대 회장님, 여중부 총동문회 위재희 일대 회장님 계십니다. 네. 많은 이사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 여중 총동문회 최은희 부회장님과 이사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성 라이언스 클럽 노종숙 회장님 외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YWCA 전 회장님이십니다. 박연옥 회장님,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이코리아 김선희 부회장님과 회원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명락교회에서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소개해서 누락된 분이 계시면 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또 유춘옥 회장님, 제천여중부 총동문회장님이셨던 유춘옥 회장님 부부님께서 이렇게 대신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물 한번 속에 좀 끊쳤으니까 기자님은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네? 계신 우리 그리고 저 이사님께 주면 이 기자님에 그리고 이런 얘기 좀 말씀드리는데 엄마도 있기 때문에 그 뭐 있죠? 예, 예. 네, 네. 그거는 좀 생각해 주시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시장님 네. 다 이상이 한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부원은 생략하고요. 아, 네, 오늘 또 우리 의림동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제 지역구에서 우리 통장회장님, 또 통장님들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보시고 위로를 주시려고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분들, 우리 시장, 시의원 회고 후보 되시는 분들은, 네, 좀 앞에 계시는 분들, 좀 얼굴로 좀 인사를 해주시고요. 우리 김병건님, 또. 반갑습니다. 김용주님, 네. 네. 안녕하세요. 김영규입니다. 네, 김웅철님. 네, 김웅철입니다. 네, 네, 이재신님. 네, 참고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253 지역위원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정이 없던 순서인데 빨리 제가 지금껏 많은 분들 기자회견장 옆에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제일 긴장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수근경입니다. 저는 오늘 앞으로 올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제천시 1선거구 중앙동 영서동 용두동 청전동 의암동 송학면 공양읍 백운면 부의원 후보로 출마한 양수근경입니다. 먼저 예기치 않은 노블 히트니스 화재 참사로 슬픔을 추스를 수도 없는 아픔을 안고 24일 마지막 합동 분향을 올려주신 유가족분들께 감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기자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님, 부모님과 당원 동지님과 내 길이 모든 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와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도 예외일 수 없는 시대적 기류에 합류해야 합니다. 반목과 갈등이 아닌 초연결 사회를 선도하는 융복합적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인재 양성과 미래의 도약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저 양순경은 제천시의회 3선 의원으로 말보다는 행동하는 의원으로 말한 것은 책임을 지는 삶의 철학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제성장과 문화와 여유로운 쉼이 조화를 이루는 삶의 터전, 사람이 중심되는 행복한 자연치유 도시 제천을 세우기 위해 충북 도의원 후보 출마를 선언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저는 3선 의원이면서 5대 7대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 6대와 7대는 지역 주민들의 많으신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 다선거구 최다 득표 시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일 잘하라고 믿고 신뢰해 주신 지역구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삶의 현장을 발로 뛰면서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한 정책 제안과 다수의 둘의 발의로 제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정직하고 투명하게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정치는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비전을 위해 제천시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우량 기업 유치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구를 증가시키는 살기 좋은 제천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교육 정주 여건과 환경 개선의 앞장서 행복한 교육도시 제천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서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제천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람 중심의 품격 있는 선진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민 주권이 실현되는 자치정부를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약속은 지켜질 때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공정한 사회, 행복한 제천을 만들 수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행동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저 양순경은 12년의 다양한 행정 경험으로 제천시가 충청북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북부권의 기치와 이익을 지키는 일에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통합과 배려의 리더십으로 포용과 개방의 합리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제천시가 충북을 견인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재도약시키는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천시 학생 실내 수영장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천시 관내 수영장 현황을 보면 학생회관 수영장은 실외 수영장으로 7, 8월 여름에만 운영하고 있고 올림픽 실내 수영장은 회원제 운영에 따라 학생 수영 교육 시간 및 레인 배정이 어렵습니다. 2018년부터 제천시 관내 초등학교 3, 4, 5학년 3,136명을 대상으로 안전을 대비한 생존 수영 교육 계획도 예정되어 있으나 실내 수영장이 역부족입니다. 실내 수영장 국제 규격 50m 판례인 2,800제곱미터 신축을 통한 학생들의 안전 수영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실내 수영장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제천시의 체류용 문화관광도시 구축입니다. 제천시의 우림지 권역에 야간 경관 조명 설치와 호텔 레지던스, 세계음식문화거리, 문화공연시설이 포함된 관광단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배론성지와 탁사정, 박달재의 관광가치를 활용한 관광인프라와 융복합 형태의 농촌관광과 연계한 체험관광 프로그램과 농특산물 판매를 통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관광벨트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촌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확정된 사업 예산 배정 확보 및 신규 사업 공모를 적극 지원하여 농촌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공동화로 인해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을 위한 역량 강화 및 복지 서비스와 창업을 위한 지역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충북 바이오헬스 융복합벨트와 연계한 제천 천연물 산업종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내 부지 면적 10만 제곱미터, 사업 규모는 7개 사업, 3천억 원으로 천연물 산업을 지역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여 충북 북부권 균형 발전을 견인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양육교 철거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양육교는 500m로 국도 38호선으로 제천을 경유하여 영월, 태백, 정선, 강원도 동해안에 이르는 구간으로 현재 공양마을을 관통하여 마을을 양분하고 있고 중앙선 철거 예정인 중앙선에 차량 한계선을 유지하기 위해 고가 형태로 설치되어 미간이 불량하고 별철, 잦은 동결로 차량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포사거리 우회전 램프와 공양육교 진입 지점의 정보가 40m 미만이고 장평 삼거리까지 약 90m로 도로 기하 구조가 교통에 불리하고 휴가철 차량 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30일 중앙선 복선 전철이 완공되면 지금까지 운행되던 중앙선 철도는 폐선이 되며 이에 따라 공양육교는 활용도에 대한 존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중앙선 철도 폐선을 철거할 때 과선교도 함께 철거하여 고가교의 폐쇄성을 탈피한 개방형 도로 개설로 미간 저해 요소와 사고 위험을 감소하여 공양읍이 충주와 원주를 잇는 제천의 관문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섯 가지 핵심 공약을 추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충북도와 중앙정부의 협력, 지역 국회의원의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라면 사직생의 각오로 찾아다니면서 만나겠습니다. 제천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이 되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도의원은 충청북도 제천시를 대표하는 움직이는 브랜드입니다. 도덕성을 지키면서 책임감 있고 품격 있는 언행과 행정력으로 제천시의 위상을 높이고 겸손히 시민을 섬기는 도의원 양순경이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지만 성공적으로 치러진 평창 동계올림픽은 온 국민들의 가슴에 희망의 꽃을 피워주었습니다. 제천시를 위해서라면 어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만이 제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현장을 꼼꼼히 돌아보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힘껏 뛰겠습니다. 살맛 나는 제천시에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준비된 양순경을 믿고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자님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저 공약 전에 저는 저 우량 기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인구 증가에 살기 좋은 제천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라도 뭐 조금 이렇게 생각해 놓으신 게 있는지. 아마 제천시뿐 아니라 전국의 선출직은 모두가 공약의 우선순위가 우량 유치일 것입니다. 저도 또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민관인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다 동원을 해서 정보 교환을 하면서 이 구축 마련에 올인할 계획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주고 인적 네트워크로 활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서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사님. 네. 기자회견 첫 번째 단락에
의원 후보로 출마한 분이신데 출마할 예정이신 거죠? 네.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예, 저를 도와주셔서 밥 먹으라고 하신 분 아닙니까? 네, 출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삼선 하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라고 할까? 그만큼 뭐 이것만큼은 내가 참 잘했다 하시는 거 한 가지 말씀 하셨죠? 네. 저는 삼선을 하면서 그동안 조례안 발의를 24건 대표 발의해서 많은 제도적인 지원을 펼쳐왔습니다. 가장 시정질문과 시정질문은 지금까지 40번을 하면서 도시계획이랑 지역구 내의 모든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기부여와 동기를 유발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용두동 청소 차량 차고지 이전에 따른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청소 차량 차고지가 거기 있었더라면 어떻게 쓸까 하는 정말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광대 옆으로 이전이 돼서 더 좋은 시설에서 후생복지가 잘 되고 있고 우리 용두동 그 자리에는 신청사가 새로 건립이 돼서 용두동 많은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고 아주 만족도를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을 다해 정말 감격이 넘치는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의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